아, 내가 지금 말해준 이 두 가지만 잘 따라해. 그러면 너네 수능 절대 안 망할 거고 수능 보고 나서도 굉장히 스스로한테 만족감을 느낄 거라고. 알겠지? 자, 그리고 요새 유튜브 보니까 막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찍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많은데, 찍는 거는 그런 식으로 찍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고 잘 찍을 수 있냐면, 자, 오늘은 수능 전날이고 수능 보러 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마인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 거야. 이것만 잘 알아두면은 절대 수능에서 안 망할 수 있어. 절대 안 망해. 너네가 수능을 보고 되게 망했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하나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무력감을 느껴가지고 아, 시험 망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두 가지만 잘 머릿속에 기억해놨다가 시험장 가서 실행을 하잖아? 그럼 절대 시험 안 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꼭 끝까지 들어봐. 자,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시험장 가서 실제로 문제를 풀면은 네가 예상했던 대로 안 흘러갈 수도 있고 분명히 어려움에 무조건 직면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해.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학생들이 되게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딱 시험을 시작해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내가 원래 읽던 대로, 내가 원래 풀던 대로 안 된단 말이야. 왜? 긴장하고 압박감이 엄청 심하니까. 이제 거기서 갑자기 애들이 멘탈이 나가가지고 막 그냥 대충 막 스르륵 내가 원래 하기로 했던 것들 다 안 하고 그냥 막 푼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험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딱 갑자기 영어 같은 경우에 뭐 18번, 20번 푸는데 그리 해석이 잘 안 돼 라고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냥 태연하게 받아들여. 아, 그래, 이거는 내가 예상했던 범위 안에 있었던 거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실제로 영어 글 한 두세 지문 읽고 나면은 긴장도 좀 풀리고 집중이 되면서 글이 읽히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안 읽힌다고 해가지고 절대 시험 전체를 망치지 마. 알겠지? 그 문제는 틀릴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끝내라고. 알겠지? 국어 같은 경우도 딱 처음에 시작하면은 되게 긴장이 되잖아, 읽으시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거를 인정을 하라고. 아, 그래, 이거 어려울 수 있다,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다. 근데 나는 내가 하기로 계획했던 것들만 꾸역꾸역하고 나가겠다 이거야. 내가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건 꾸역꾸역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특정 부분에서 어려웠다고 해가지고 시험 전체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돌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야. 돌발 행동 하지 마. 이게 뭐냐면, 내가 계획했던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갑자기 수능장 가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말라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9월달 모의고사에 가가지고 갑자기 5등급을 받아왔어. 원래 3등급 정도의 실력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29번 업번 문제를 풀고 나서 갑자기 31번 빈칸 출원 문제를 풀러 들어갔대. 미친 거지. 우리는 원래 29번 풀고 35번 무관한 문장 풀기로 약속을 했거든. 근데 걔가 갑자기 31번을 풀고 그 빈칸 출원을 풀기 시작함으로써 거기서 시간을 다 써버리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43, 44, 45 이 뒤에 있는 시험 문제들을 못 풀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장에 가가지고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돼. 예를 들어서 너가 원래 듣기 풀 때 나는 독해를 푸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시험장 가서도 똑같이 듣기 풀면서 독해 풀면 안 돼. 너가 여태까지 늘 연습했던 대로만 해주면 된다고. 그리고 문제 푸는 순서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시험장 가가지고 내가 원래는 18, 19, 20 여기 쉬운 거부터 풀었는데 갑자기 맨 뒤에서부터 43, 44, 45 이렇게 푼다던가.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갑자기 돌발적으로 하지 말라고. 알겠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자, 오늘은 시험장에서 꼭 생각해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어려움은 무조건 온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시험 전체를 망치지 말고 꾸역꾸역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고, 만약에 거기서 꾸역꾸역 잘 하잖아? 그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왜? 남들은 다 거기서 무너졌을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로 돌발 행동 하지 말자. 너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그 계획대로 가서 딱 하고 오면 되는 거야. 알겠지? 갑자기 뭔가 새로운 시도 하지 마. 수능장에서 한 만큼만 받아온 것도 진짜 정말 대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목표로 해서 내일 가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냐고 막 물어보는데, 사실 나 요새 유튜브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게, 아,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막 그 찍기 강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찍었으면 좋겠냐면, 그냥 네가 좋아하는 번호로 그냥 쭉 하나로 다 찍으라고. 찍을 때 마음가짐은 아, 내가 두세 개 맞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아, 제발 하나라도 안 틀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찍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막 2번, 3번, 4번 막 왔다 갔다 찍으면서 다 틀리지 말라고, 한 개라도 맞으려고 찍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고, 1년 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나도 한 해 동안 유튜브 이렇게 차곡차곡 올리면서 되게 학생들이랑 소통하면서 너무 좀 뿌듯한 시간도 많았고 되게 고마운 시간도 많았거든. 너희들 댓글 보면서 힘낸 적도 많았고. 그러니까 내일 가서 꼭 너네들의 그 준비한 것들을 꽃피고 올 수 있도록 하자. 잘할 수 있어. 파이팅! 잘하고 와! 안녕!